네, 안녕하세요. 악투리오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또 시뮬레이터를 설계를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또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현은 두 단계로 걸쳐서 나눠서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개괄적인 그 클래스들을 그냥 형태를 잡아주는 그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실제 코드로 이제 개괄적으로 옮기는 과정을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건데요. 여기서 로또 시뮬레이터는 이제 따로 하나의 파일로 빼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헬퍼라는 파일에다 이제 다른 클래스를 넣어서 두 개의 파이썬 파일로 한번 쪼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로또 시뮬레이터 외에 이제 다른 클래스를 담을 helper.p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로또 제너레이터 클래스 로또 제너레이터. 네. 그 일단은 로또 리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또 리스트. 얘는 이제 어떤 1부터 46까지의 숫자를 담고 있는 리스트죠. 인티저 리스트고. 그리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자를 다 만들 텐데요. 그래서 왜냐면 거의 다 인스턴스 배리어블을 사용할 거라서 셀프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그냥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성자가 아니고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야 되죠. 안에 내용은 이제 기술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def 다른 메서드가 이 generate 로또잖아요. generate 로또. 얘도 이제 인스턴스 함수고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클래스 랜덤 제너레이터. 얘는 지금 함수 셔플 리스트가 있죠. 일단은 init self def 셔플 리스트 self. 이 셔플 리스트는 리스트를 받아서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셔플드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형태로 될 겁니다. 리턴. 여기 이제 어떤 셔플드 리스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do something 이렇게 적어주고 do something 하고 리턴 셔플드 리스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 제너레이터가 있죠. 클래스 풀 제너레이터. 얘는 이제 풀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풀 리스트. 어떤 풀을 이제 더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맥스 슬롯 넘버 여기 구석이 있죠. 얘는 이제 상수처럼 쓸 거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칩니다. 맥스 슬롯 넘버. 뭐 10만원이 최대라 그러면 이제 100줄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들 이제 적어주는데 def init self pass def initialize full initialize full pass 해주고 그리고 def add full 이 풀에 어떤 리스트를 추가하는 건데요.
뭐 오토냐 매뉴얼이냐 이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def get winner self. 얘는 이제 사실은 winner를 리턴해 줘야 되죠. 위너를 리턴해 줘야 되는데 위너에 대한 내용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풀 제너레이터랑 로또 제너레이터가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풀 클래스 풀샵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없죠. 그리고 슬롯 리스트 비어 있죠. 그리고 위너 이그지스트라는 불린 타입인데 지금은 초기 값은 펄스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def 이니 def get winner. 얘는 이제 셀프죠. 일단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스터머는 뭐 지금 어떤 형태를 모르니까 얘도 이제 none이라고 해두고요. 그리고 클래스 슬롯은 1등 넘버 6개를 가지는 어떤 호스트 넘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는 어떤 숫자겠죠. 위너 y에는 false. 그리고 메서드들 적어주면 되겠죠. init self def calc winner. 자, 하나 남았네요. 샵 남았네요. 샵은 이제 아이디 가지고 있고요. 처음엔 이제 없으니까 none. 그리고 address 없으니까 none. 그리고 전화번호 없으니까 none. 그리고 sales cnt per ton 어떤 이제 매출 매 회별 이제 매출 수량이죠.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넘어가면 됩니다. def init self 뭐죠? s. 자, 그 다음에 def add cnt. 얘는 이제 sales cnt에다가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s initialize 내용이 없죠. 다 패스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헬퍼 함수가 완성이 헬퍼 그 파일이 완성이 됐네요. 얘를 한번 문제가 없는지 그냥 실행해 볼게요. 네, 신텍스 에러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앙에 있는 로또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로또 시뮬레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로또 시뮬레이터를 만들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뭐 로또 젠 제너레이터나 풀 제너레이터 같은 이런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다른 헬퍼 클래스들을 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임포트 시킬 때 from 어디에서 헬퍼 파일에서 뭐를 하나씩 다
여기서 이제 어차피 다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클래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설사 다 적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다 적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적을게요. 랜덤 제너레이터는 안 적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적겠습니다. 풀 제너레이터 풀샵 슬롯. 네, 하나씩 다 적었죠.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클래스 로또 시뮬레이터. 얘는 이제 로또 제너를 이제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로또 제너레이터의 어떤 인스턴스죠. 그리고 풀젠은 풀 제너레이터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턴이 있고요. 턴은 1회로 시작할 거고 처음에는. 그리고 밸런스. 밸런스는 이제 기금이죠. 얘는 이제 없죠 처음에는. 그리고 턴 레코드. 얘는 이제 어떤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그 턴마다의 어떤 우승자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야 되죠. 이니셜라이즈 턴. 여기 좀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턴에 def 제너레이트 풀. 제너레이트 풀도 좀할게 많을 거고요. def 제너레이트 로또 패스. 자, 그리고 def get winner. 쉽죠? 왜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이미 명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치고 있어요. 프라핀. 자, 마지막 함수네요. 레코드 턴. 그러면 이제 아마도 위에 있는 여기다 뭔가 기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얼개라고 해야 되나요? 얼개는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 로또 시뮬레이터 실행해서 네, 인풋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내부에 실제 이 로또 시뮬레이터 파일과 헬퍼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작성했던 내용에서 이제 샵 하나와 풀 하나를 생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빠른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샵에 아이디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것들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로또 시뮬레이터에 네, 그샵 리스트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펑션이 없기 때문에 메인 펑션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샵을 출력하도록. 그리고 이제 샵 자체에 str 내장 함수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출력되게 하고 있어요. 네, 스트링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풀을 이제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풀에다가 예, 이니셜 펑션에 샵 아이디를 추가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슬롯 리스트를 예, 풀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풀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풀 제너레이터에 코딩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풀 추가할 때는 수동이랑 자동이 있는데, 일단 당장 시뮬레이션에서는 오토 기능이 쓰일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만 아니면 수동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이랑 수동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혼합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지금 함수가 3개의 작성 중입니다. 오토, 에드풀 오토, 그리고 에드풀 매뉴얼 이렇게 3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도 역시 str 내장 함수를 써서 풀을 출력했을 때 바로 이제 출력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샵을 좀 수정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뮬레이터로 와서 이니셜라이즈 턴 하고 메인 펑션에다가 이제 제너레이트 풀 펑션을 이제 호출하게끔 해서 하나의 풀을 이제 출력할 수 있게끔 풀 지금 하나만 지금 출력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러들 나고 있는 거 이제 바로 잡고 있고요. 네, 지금 풀 만들다 보니까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네, 풀 제너레이터에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dd full auto를 할때딱 7개, 1등 번호 6개랑 보너스 1개, 그래서 총 7개를 가져오는 부분을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셔플해서 그 앞에 있는 7개를 가져오게끔 하는 부분 이제 수정했고요.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출력이 네,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풀 하나에 대한 로또 게임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또 제너레이션을 추가해야 되죠. 일단 addpool을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랑 자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로직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접었고, 그리고 이제 로또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도 addpool auto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풀 제너레이터에 뭐그 최대 가능 숫자 이 부분을 약간은 이제 제약을 assert문을 통해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쪽에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샵을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이렇게 해서 샵 3개를 만들었고, 풀도 이제 한몇 개죠? 6개 정도. 네. 뭐 임의의 그 오토 카운트를 줘서 6개가 각각 다르게 이제 슬롯들을 제너레이션 할수 있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1등 당첨 번호,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get winner 부분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 턴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또 당첨된 로또 출력하는 부분, 뭐풀 출력은 아까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당첨, 네,
1등부터 5등까지 당첨된 내용들을 이제 결과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너라는 딕셔너리를 위너 리스트에 이제 위너들을 집어넣을 건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슬롯이 위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풀에도 이제 뭐 위너 이그지스트 같이 이제 불린 펑션을 넣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get 위너를 이제 풀 제너레이터에서부터 계속 전달시킬 건데 풀로 전달시키고 풀에서는 슬롯으로 전달시키고 네 슬롯에서는 이제 캘크 위너를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계산된 위너를 이제 리턴하는 식으로 이제 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풀 제너레이터가 위너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풀 위너 부분을 풀에 있는 get 위너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풀에서 그각 슬롯별로 어떤 위너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위너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리턴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위너 리스트는 리스트고 위너 안에 그 위너 리스트에 들어가는 위너 각각은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뭐풀 아이디 뭐가 있죠? 지금 샵 아이디 그리고 뭐 1등 당첨 숫자 6개 그리고 보너스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스코어. 스코어는 이제 그 당첨 등수죠.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5등인지 아니면 꽝인지 그것들을 이제 위너란 딕셔너리에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달된 위너들을 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예. 프린트 위너를 지금 또 만들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위너 리스트를 이제 반환한 거를 이제 시뮬레이터에 있는 커런트 위너에 이제 할당을 했고요. 커런트 위너를 포룹 돌면서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위너들을 모조리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제너레이터는 모든 풀에서 나온 위너들을 다 컨캣 그러니까 합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당첨자들만 리턴을 해서 시뮬레이터에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러 디버깅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걸 과연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빼려고 했는데 기왕 찍어놓은 거 그래도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10배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get 위너까지 된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이제 풀뭐 6개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시뮬레이션처럼 풀 카운트를 줘서 뭐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네. 풀 제너레이터 풀을 수정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너레이터 풀에서 또 시뮬레이션답게 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판매점을 이제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구매는 계속 다른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샵 아이디를 가져오는 부분을 이제 랜덤하게 돌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add 풀 오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슬롯 카운트 그러니까 오토 카운트를 주는 거 자체도 랜덤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약간 약식으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 맥스 한 1인당 10만 원 어치면 100개까지 할수 있는데 사실상 5연식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5에 치우친 분포를 해가지고 랜덤 함수를 돌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약식으로 맥스 오토 카운트를 10으로 잡고 네 거기서 그냥 랜덤하게 오토 카운트를 발생시키는 걸로 해서 add 풀 오토를 지금
복수기에 호출을 하게끔 지금 제너레이터 풀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결과를 또 확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온 결과가 맞는지 당첨 번호들이 제대로 로또와 제대로 맞아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랜덤 적용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카운터 부분인데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